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전 부인 맥켄지 스콧이 재혼 2년 만에 다시 한번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포브스는 미국의 억만장자 자산 사업가 맥켄지 스콧이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19년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한 이후 지난해 재혼한 화학교사 댄 듀잇과 이혼을 신청했다며 맥켄지 스콧이 두 번째 이혼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브스는 맥켄지 스콧의 두 번째 이혼 신청 소식이 그녀의 조건 없는 엄청난 재산 기부 행렬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콧은 지난 2019년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 문제로 그와 이혼하며 베이조스의 아마존 지분 25%, 약 360억 달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스콧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1,300개의 비영리 단체에 약 127억 달러를 전달하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콧은 그녀의 기부 활동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 1위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제치고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포브스는 스콧의 기부 활동은 엉망장자들의 기부 방식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면서 억만장자들의 기부 문화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대의 명분도 제공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포브스는 스콧의 끊임없는 기부 활동에도 그녀의 재산이 약 348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스콧이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아마존 지분의 가치가 주가 상승과 함께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켄지 스콧과 댄 듀잇의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스콧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주잇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고 있어 외신들은 둘의 이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의 홍성진이었습니다.